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경북에서도 1만 9천여 명이 8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수능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철 기자, 지금 시험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안동 성의여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의 배웅을 받은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속속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서도 시험장 앞 응원은 금지돼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응원전은 없고 다소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수능 한파가 기승을 부렸지만 올해는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며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보다 403명이 감소한 19,877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현재 경북의 자가격리 수험생은 없고 108명의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도내 8곳에 최대 480명의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에 설치된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입실은 앞으로 50분 정도 후인 8시 10분까지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올해도 시험장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3교시 영어 영역 시험 듣기 평가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교통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안동 성의여고 앞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